대학교 동아리에 회장들끼리 갔었던 겨울 MT에서 겪은 실화 이야기다. 아직 해가 바뀐 게 익숙하지 않았던 1월 초의 어느 날, 겨울방학을 맞이해 내가 다니던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 회장들끼리 모여 제주도로 MT를 떠났다. 그 당시 만화 동아리의 회장으로 갓 임명된 나는 다른 동아리 회장들보다 먼저 MT 장소였던 펜션에 도착을 했고, 음식이라던가 음향 장비들을 세팅하고 있었는데, 도착한 후부터 자꾸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아서 펜션 주인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죄송한데요, 여기 컴퓨터가 이상해서 그런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통화로 이야기했던 펜션 주인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흔쾌히 음향 장비들을 세팅해주며, 요즘 대학교는 어떻냐는 둥,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유행하냐는 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고, 난 도와주는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남자 애들끼리 10명씩이나 모여서 뭐하라고? 예? 남자들끼리 아닌데? 뭐라고?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 아저씨 표정이 기묘하게 바뀌는 것이었다. 남자만 오냐는 질문에 여자들도 섞여 있다고 대답을 하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급격하게 얼버무리며 말이 뚝뚝 끊기는 것이었다. 제가 뭐 잘못 이야기했어요? 아니, 분명히 전화로는 남자들만 온다고. 아니요, 저는 인원만 말씀드렸는데. 아니, 난 전화에서 남자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이 방을 내준 건데. 아이고 참. 주인은 음향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계속 혼잣말로 설마 아니겠지라느니, 그리 오래된 일인데 라느니 이따위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아, 왜요? 뭐 여자만 보면 달려드는 귀신이라도 나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인은 입맛을 다시며 침묵으로 대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동안 아무런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고, 음향 장비의 블루투스를 설정하는 타자 소리만이 넓은 방안을 울렸다. 자, 됐다. 그럼. 그렇게 다시 몇 분 뒤, 아까 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어두운 표정으로 펜션 주인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난 뭔가 뒤가 캥겨서 참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아까의 표정으로 볼 때 무엇인가 사건 같은 게 있던 게 확실했지만, 이곳 지역 사람도 아니고 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나도 입맛을 다시며 술과 고기를 다시 세팅할 수밖에 없었다. 10명이 전부 모이는 데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남자 6명, 여자 4명. 적당하다고 하면 적당한 인원이었다. 모든 동아리의 회장들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즉 동아리 예산을 제일 많이 타가는 부의 회장들만 모인 기분이었다. 준비해두었던 술은 빠르게 사라져갔고, 고기도 계속 구워져 사람들의 입안으로 사라졌다. 10명만 모이는 줄 알았지만 부회장이다 뭐다 하며 인원들이 계속 펜션으로 모여 얼추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펜션 안에서 적당히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난 정신없이 여기저기 움직이며 술을 따르고 고기도 굽고 잔 가져오고 부탄가스를 바꾸어 댔다. 그렇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짝을 지어 펜션을 빠져나갔다.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대충 눈치는 채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구경할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펜션 안은 다 쓴 부탄가스, 그리고 술로 축축해진 종이컵,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 그 사이에 끼어 자고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물론 나도 그중 하나에 끼어 언제 찾아왔는지 모를 양을 따라 꿈나라로 빠져들어갔다. 야! 야! 어여쁜 양과 즐겁게 들판을 뛰어놀고 있을 무렵,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양과 이별하여 현실로 돌아왔다. 머리는 지끈거려 미치겠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잠에 빠져 꿈속과 현실을 나뒹굴고 있는 남녀 선배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야 임마! 벼랑간 뺨에서 느껴지는 붉은 기운에 눈에 힘이 돌아온 나는 곧 날 부른 축구 동아리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술에 빠져 헤엄이라도 쳤는 지 상의는 벗고 있는 채로 뻘건 얼굴을 들이밀던 그는 곧 나에게 누굴 못 봤냐느니 누구 몇 시에 들어왔냐느니 이런 이야기를 쏟아댔다. 처음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몰라서 멀뚱히 쳐다봤지만 곧 어젯밤에 손을 잡고 같이 펜션을 나갔던 여자 선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뭐 여기 말고 2층에도 방 있으니까 그중 하나 들어가서 자고 계시겠죠 뭐. 물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벗어나 세면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세면장에서 만난 몇 명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아까 나를 깨운 그 선배의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4명 정도 되는 여자 선배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